평소에 온라인에서 쇼핑 많이 하시죠? 혹시 해외 직구도 많이 하시나요? 그렇다면 이 영상은 볼 필요가 없으십니다. 하지만 네이버나 쿠팡, 지마켓, 옥션 등등 국내 플랫폼만 이용하신다면 이 영상은 놓치지 말고 꼭 보세요. 오래 전부터 해외 직구는 많이 알려져 있었지만 언어 문제나 결제 때문에 사용하기 어려운 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많은 곳이 한글 지원을 하고 한글 지원이 되지 않더라도 인터넷창에서 간단하게 한글로 바꿀 수 있죠. 오늘은 간단하게 알리익스프레스 이용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검색창에 알리익스프레스를 치고 들어가면 마동석님이 반겨줍니다. 알리익스프레스는 한글 지원을 하니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과 이메일을 쓰고 간단하게 회원 가입을 해주세요. 날이 너무너무 더워서 선풍기를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대륙의 실수라고 하는 샤오미사의 선풍기를 네이버에서 찾아보니 8만원이 넘네요. 알리에서도 샤오미 선풍기를 검색합니다. 알리에서 구매하실 때는 정품이 아닌 가품도 많으니 주의하셔야 돼요. 팁은 많이 팔리고 구매 후기가 괜찮은 제품을 찾으시는 겁니다. 구매 후기도 나쁘지 않아 보이네요. 가격은 4만원대로 네이버에서 찾아본 가격의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무료 배송이고 5일 이내에 도착하는 제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구매를 누르면 주소 입력하는 곳이 나오는데 영어로 쓰실 필요 없이 그냥 한국 사이트랑 똑같이 쓰시면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개인통 광고유 부호를 꼭 쓰셔야 되는데 간단하게 본인 인증 한 번만 하시면 발급받으실 수 있어요. 주소도 한 번만 입력해 놓으시면 되니 정말 편리합니다. 결제는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해외카드, 토스페이 다 되니 원하시는 걸로 결제하시면 됩니다. 한 번만 등록해 놓으시면 돈을 절약할 수 있는 해외 직구. 이래도 안 쓰실 건가요? 10분 정도만 더 찾아보면 최소 몇천 원부터 몇만 원까지 아낄 수 있습니다. 그럼 즐거운 쇼핑하세요. 유럽이나 미국 직구가 궁금하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열심히 영상 만들어 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